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흔히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숨길 수 없는 유전자 그리고 재능, 믿음의 유산까지 대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이 다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앙드레긴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오트 꾸띠르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손도 손녀하시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선생님 또 오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까지 사주셨어요. 네. 그건 비밀인데. 아, 저희가 당 떨어질 텐데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소개 올렸지만 80년대 네. 사실 그 뭐랄까 맞춤 정장 시대에 네. 앙드레긴 선생님과 우리 이광희 선생님이 양대 산맥이라고 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왜 우리 세상 표현대로 흔히 빵 뜨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언제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세상에 널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80년 초반인가 그랬는데 예. 원미경 씨가 예.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김수현 선생님 작품. 네. 예, 예. 이번에 보니까 뭐 옛날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그때 나오는데 78%였대요. 시청률이. 시청률이. 예. 그런데 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원미경 씨가 저희 고객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막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저는 원미경 씨가 이제 새롭게 뭔가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러려면 프로로서 배우로서 보여질 거는 내가 맡은 역할에 투자하고 충실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잘 입어주는 게 그 그러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저는 뭐 TV에 본 적도 없고요 텔레비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대본만 보고 예. 이제 같이 범미경 씨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예. 만들어주고 본인이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봐봐요 진짜 이뻐요 예. 우리 고객이 선생님 옛날 그거 나와요 한번 봐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다 치면 나오잖아요 옛날 정말 예뻐요 원미경 씨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문보기가 한 말밖에 안 만드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사랑과 진실 원미경 힘들어 해서 거기서 이제 완전 카피해서 돈 딴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협찬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인데 협찬은 시요 처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옷이 도대체 누가 만든 옷이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나오게 됐고 그럼 이제 손님들도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쁜 옷은 뭐냐면요. 모델이 조금 좋지 않아도 예쁠 수 있는 옷들. 네, 그래서, 사실 모델이 입으면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손님들이 이광희 옷을 입으면 네. 격이 생겨. 품위가 생겨. 정말 아름다워. 그런 얘기들을 고객들이 하셨고요. 예, 예. 심지어는 이제 어떤 아버지가 네. 자기 딸을 못 알아봐요. 저희 옷만 바꿔 입었는데. 아, 옷만 바꿨을 뿐인데.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네? 진짜. 그럼 따님 뭐 있으세요? 이거, 아니, 메이크업도 좀 받았거나 헤어도 좀 바꿨겠지. 따님 있으세요? 딸만 셋이에요. 보내보세요. 아, 이제 유치원 가요? 애 바꿔서 보내주나요? 뭔가 그 지금 현재 입고 계신 것도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네, 네. 그렇겠죠. 패션 디자인을 꿈꾸는 많은 후배도 있을 텐데 네. 패션 디자이너로서 선생님이 성공한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비교적 빨리 성공을 한 뭐 성공? 예, 예. 그게 30대 후반 돼서 굉장히 이제 탑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기자분들도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지금은 대답을 못한다. 이제 너무 아직 세월이 짧고 60이 넘으면 대답을 하겠다 했어요. 와. 근데 지금? 넘었죠?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으로 일생을 사셨는데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그 배운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으로 네. 한 교회에서 시골 그것도 예. 땅끝 마을 해남에서 예. 50년을 한 교회만 이제 봉직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일을 하려면 정도를 걸어야 된다 예. 그런 거였고 저희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든 뭘 만들든 혼을 박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그 뭐 마케팅이고 경영은 몰라도 네. 경영에 대한 원칙은 아버님 말씀이고 예. 옷을 만드는 그 자세는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혼을 박는 거. 예. 결국 혼을 박는다는 거는 정성을 그냥 몰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라.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어떤 단어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네. 그냥 인내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맥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예, 그래요. 그 뭐 비밀. 예고편 같은 건가요? 근데 웃으실 때 꼭 이정수 씨 쳐다보면서 웃으시네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 네. 삶의 철학을 네. 인내라고 하셨고 맞아요. 수용, 네. 책임 뭐 이런 네. 단어를 네. 주셨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이제 저는 실제로 살면서 가장 큰 게 생각을 어떻게 그 만드느냐. 네. 그래서 생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작게 어떤 삶의 방향, 가치관을 네. 만드는데 필요한 그 단어를 간단하게 뽑아봤더니 네.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제가 이제 뭐 사업하고 이렇게 일하면 힘든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왜 그러니? 아니면 뭐 어떻게 물어보는 법이 없고 주신 대로 받아라. 딱 그렇게 한마디 하셔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감당 못할 걸 주는 게 아니고 항상 감당할 만큼 주니까 예. 불평하지 말고 주신 대로 받아. 네. 이제 그런 말씀이어서 이거는 대단한 그 수용이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인내라는 단어는요 또 저희 어머님이 예. 너무 제가 힘들고 속상해서 이제 시골에 엄마 계시니까 예. 엄마 이럴 거면 네. 무조건 오늘도 참아봤느냐예요. 아, 오늘도 오늘도 참아봤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내면의 힘도 생기고 오늘 하루하루 참아가는 게 결국 그 성공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참고 그러려면 이게 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 필요했던 게 삶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막 그 젊어서 또는 그 과도기들이 많고 정말 죽고 싶을 때는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왜 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 태어난 책임감 때문에 살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예. 일을 왜 해? 그럴 때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나는 일에 네. 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결국 가장 큰 일이 책임감 느끼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저력도 생기고 예. 성공이라는 모습이 뭐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뭐 설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네.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 인생에 또 네. 외할머니께서 네. 신앙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해서 네, 한번 네. 외할머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정말요? 예. 외할머니가 뭐 그 동네에서 굉장히 네. 덕을 많이 쌓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면서요? 저희 외할머니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네. 약간 전설 따라서 삼천리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전설 따라 삼천리 아세요? 네. 네. 저 배추도사 무도사도. 옛날 얘기여서 예, 예. 그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한 150세 정도 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진짜 뭐 이조시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라면 존재감도 없을 텐데 네. 거의 재판관 노릇을 하고 모든 동네에 그런 대소사에 그 판가름 할 정도로 이게 위치가 크셨어요. 네. 그게 이유가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선비들로 다 나약하고 허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무슨 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 살점을 떼어먹이면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동화책에도 나와요. 예, 예. 그거를 외할머님이 하셨어요. 예.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사셨고 또 이제 그 외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다 챙기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 동네 선비님들이 전부 그 상소문을 뭐 성육관에 내가지고 연료문을, 연료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으로 그런 옛날에 효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믿음적으로도 또 대단한 일화가 있었고요.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그 외할머니 세대가 정말 뭐 이주시대 이럴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제분들 공부한 내용은 꿈도 못 꿀 때였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참 특이하게 굉장히 깨이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전체 그 식구들 중에서 막내였는데 그래도 막내딸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그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기독교를 믿으면 선교사들이 공부를 시켜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기독교에 입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니까 또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에 교회도 세우시고 너무너무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심지어는 당신 딸을 하나님한테 바친다 해서 그 저희 어머님을 선교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간호학교 이제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런 이제 계획도 하셨던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문화가 강한 그런 안동 지방에서 또 시대도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이 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또 첫날밤 얘기가 첫날밤 얘기 목사님 첫날밤 얘기를 왜 해? 아, 뭐 해주셨던데요? 아니 인터뷰에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이제 두 분이 다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냥 하나님 모시고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신 분들 두 분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정말 두 분 다 인물이 좋으세요. 그리고 생각도 맞고 얼마나 기가 막힌 커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일생을 예수님 모시고 살라고 그랬는데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짠하지요. 아니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당신을 더 사랑해 할 수 있잖아요. 아, 옛날 저희 아버님 무지무지 고지식하세요. 그렇죠. 이로 말할 수가 그런 없어요. 남편의 보좌를 하면서 당신도 헌신을 하기로 소원하시고 이제 따라가신 거네요. 그래서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는 낮에 목회자, 어머님은 밤에 목회자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보다 내 인생을 사역에 바치겠다라고. 그것도 거지만 이제 아버님은 낮에 교육해 하시지만 어머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뭐 식량을 갖다 준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보따리 보따리 다 싸가지고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이렇게 다 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는 분들 그 자존심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밤에 목회자다 우리 사모님은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곳 중에 그 땅끝 마을인 해남 마을에 가서 터를 잡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딘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곳이 이제 한센인들도 많고 고아 뭐 과부들 네, 굉장히 많던 지역이라고 그래서 하던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전쟁 직후 이제 해남을 내려가셔서 네. 교회를 개척하시니까 네. 오히려 이제 교회도 교회지만 그때 전쟁 직후니까 뭐 고아 거지들 미친 사람 뭐 장애아 오만 이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소외된 사람들 예. 그 일을 다 이렇게 해내셨죠. 어머님도 얼마나 헌신하셨을까요? 그 전쟁 직후에 더군다나 제일 열악한 해남에서 그렇죠. 그 목사 삼으로 예.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당신 안 입고 안 먹고 네. 안 자고 아이고. 그러니까 평생 38kg셨어요 몸이. 우와. 몸무게가요? 네네. 근데 뭐 장정들보다 더한 손님으로 아이고. 뭐 모든 굳은 일 맡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도 못하시죠. 그러니까 완전 이 하나님의 파워가 그냥 속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시 뭐 지금은 한센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네. 당시 한센인들을 또 얼마나 네. 사회적으로 네, 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네. 그들을 소외시켰잖아요. 네. 그 한센인들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예. 한센인 그런 것도 막 무서운 줄 몰랐던 게 네, 네. 맨날 집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게 대단한 거였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예. 뭐 거지, 뭐 한센인, 뭐 미친 사람. 그래서 예. 그러면 막 저희 집에 집합소예요. 예.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밥 해주고 뭐 옷 입히고. 예. 그러니까 밥상차림 같이 밥 먹고. 예. 자연스럽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도 그 자다가도 보면 미친 사람 들어와요. 무섭잖아요 어릴 때는 또. 그럼 오히려 또 어린 시절에 네. 좀 형제들끼리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물론 헌신을 하시지만 네, 좀 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좀 보호하는 거에 네. 좀 섭섭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제가 조금 모질란가 봐요. 네. 그런 걸 모르고 샀어.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네. 왜 그래도 양육을 해야 하는데 자식들을 아니 그냥 주신 대로 받아라 어렸을 때부터 무언 중에 알았는지 형제가 아니, 어떻게 되셨어요? 오남매 오남매식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해남에서 다니는데 네. 부모님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원의 아이들이 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 자식이라고만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원 아이들이 이제 원이라는 게 등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예. 고아원이란 말을 안 쓰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등대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예, 정작 네, 저는 자식들... 졸업식 때도 부모님 오신 적 없고요. 아니, 입학식 때도 없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 저를 보고 세상에 얘는 걱정할 게 없는 애라고 그랬대요. 아. 모르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때도 이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네. 혹시 오남매 중에 막내신 거죠? 아, 아니요, 넷째. 넷째. 아, 그래도 정작 당신은 어머님께서는 네.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게 평생 이제 어머님 마음에 부담으로 짐으로 네. 되셔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제 평생 어머님이 화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그렇죠, 지내셨을 그렇죠. 텐데 화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서울 와서 공부할 때니까 예. 또 속상한 일이 많으실 테니까 예. 골방에 손자 우시더라고요 한번. 그리고 내색도 안 하는 걸 제가 그냥 몰래 들었군요. 얼핏 보고 아 어머님들 저렇게 괴로우시구나 우리 때문에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예, 예. 그래서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영향이 네, 있겠죠. 네네네.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좀 예민한 시기에 선생님은 네.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네. 고등학교 때가 제일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해남에서 부모님 삶의 모습만 보다가 네. 이제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제가. 예.
심지어 공부까지 잘하셨고. 이화여고. 쑥스러우면 크게 웃으시네요. 아니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다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엄청 되니까. 입시 지옥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아니니까 이화여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때였죠. 아니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도 네. 너무 삶의 모습들이 엄마가 살았던 아, 거 여기 도시에 되나? 와서 보고 등등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 잘 모르겠고 그런가 하면은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그것도 목사 자제로 예. 뭐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 예. 이런 거를 막 혼자 지어서 했어요. 혼자 절제하는 훈련이요? 네. 어떤 절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화여고는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봐요. 예, 예. 그러면 애들 장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저는 두 시간을 절대 안 움직이고 있기, 꼼짝 안 하고 있기. 힘든데. 또 혼자 뭐 겨울에 이 참을성 테스트 한다고. 옛날에는 엄청 추웠어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 한겨울에 코트 안 입기. 아,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런 절제 훈련을 네, 하는 거예요? 저 혼자요. 굳이 추운데. 그러니까 교복 이렇게 파였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절대 추운 척 안 하기. 그럼 뭐 교복 코트 없는 것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나라도 입을 좀 닫고 살아와야 되겠다. 네네. 말을 안 하고 살면 어떨까? 그래서 한 일주일 무건 훈련도 해보고 웃기죠. 아 그런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이제 훈련이 돼서 뭐 지금 많이 해졌지만 그래도 좀 반듯한 자세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 성인이 됐을 때 도움이 되죠. 많이요. 그렇구나. 아니 지금 어머니 얘기는 계속 네. 이제 말씀 중에 많이 네. 나왔는데 네. 아버님, 아버님 해남읍교회 네,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셨나요? 그렇게 한마디로 여쭤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의 집 네. 서재에는 아무것도 없고 참이라고 쓴 붓글씨 하나 걸어놓고 사셨어요. 참, 참. 참. 예.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 진리, 진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선하고 가장 그 상관되지 예,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내셨으니까 예. 얼만큼 치열하셨을지 예. 그런가 하면 이 목회자로서 지켜야 되는 그 소명으로 새벽 기도를 쉬우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진 보면 이렇게 하는 예. 꼭 그런 산이에요. 해남의 뒷산에 예. 그거를 뭐 평생 5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다시피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등대원에서 보문으로 타던 언니가 저기 언니라 그러지만 90세예요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서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요 울면서 그래서 언니 뭐가 그렇게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예. 자기들이 이제 처녀 때 그 네. 등대원을 거쳐서 그 산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하루는 너무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위험한 날이어서 그 여자 부모들이 장난삼아 우리 목사님 오늘 같은 날도 오셔서 기도 하나 한번 보자. 몰래 보자. 몰래 보자.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 산에 바위에 그냥 등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당신의 그에 치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이제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그런 대목이 나와. 우리 목사 오늘도 추운 날이고 뭐 비바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그 길을 가신다. 그러지 않으면 뭐 영을 구할 길이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사는 게 한심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참 목사님이셨네요. 네. 예, 참 목회자이셨고. 네. 또 아버님하고 그 함석헌 선생님이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다면서요?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네. 네. 오셔서. 그만큼 자주 오셨나요? 네. 그리고 저 너무 예뻐하고 예. 막 무릎에 앉아서 예. 얘기도 해주셔 그래갖고. 예. 예. 그 함성원 선생님도 어머님을 굉장히 네, 네. 존경했겠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을 보셨을 텐데 네, 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여인 중에서 예. 최고의 여인이 대한민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당신 어머니고 한 사람은 저 해남의 이준무 목사 사모님이요. 예. 그렇게 극찬을 해주실 정도로 네. 해남에서 자.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동안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심지어는 그 정호승 시인이 예. 뭐 그렇게 최근에 낸 책이었는데 거기서 또 저희 아버님 얘기가 나와요. 예. 수필집에 하나님 전상서라는 얘기인데 예. 이제 그 옛날에 저희 이제 등대원 있고 예. 그 어려운 아이들 이제 고아들이랑 다 돌보고 있을 때니까 예. 어떤 애가 시골에서 이제 공부도 못하고 너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는 다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전상서 해서 편지를 이제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썼대요. 근데 그 시골에서 우체부가 어떤 애 편지를 이걸 어디다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남의 이준목 목사님은 아주 그 시골에서 막 거의 전지전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거기다 아버지한테 전하니까 보시고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시골을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켜서 심지어는 스위스의 바델 신학대학까지 다 보내요. 어머님이 뒷바라지 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졸업식에는 못 와도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등대온 그 식구들 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신학대학교 한신 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한식신학대학 총장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총장님이 되시니까 막 신문에 인터뷰들을 예, 예. 하나님 전상서가 막 나왔죠. 네, 그래서 아주 입지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 어머님도 사실 한평생 네. 좋은 옷 못 입고 사셨을 텐데 네. 디자이너가 되신 후에 우리 엄마 내가 멋진 옷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주신 적은 없어요? 아유 그거는 네. 전혀 다른 세상 얘기고요. 왜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이제 그 전쟁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사신 분이라 옷에 대한 거는 뭐 양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생각도 없고 항상 회색이나 뭐 삼베 이런 그 무채색 옷만 입으셨어요. 한복만. 예, 그래서 뭐 제가 만드는 옷하고는 전혀 상관없었고 예.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코트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예. 다예요. 아유, 그러니까 때 잘 안 타는 그냥 그 옷으로 예. 그냥 빨래 자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옷으로 평생을 지내셨군요. 아니 빨래는 자주 하셨어요. 하셨겠지만 무슨 얘기냐, 얼마나 깔끔하셨는데 뭐 묻어도 티 안 나는 옷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니 검소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우아한 모습은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좋겠네요. 네. 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제일 상류층의 의상을 네. 만들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저 땅끝 마을에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네.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사람들과 네. 함께 네. 생활하고 있는 네. 것에 네. 대한 뭐랄까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심적으로 괴로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많았죠. 예. 많아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10년 넘게는 예. 계속 그 갈등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성격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막 진땀이 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막 화장실로 도망가. 아 손님 오면요? 큰일났다. 한숨 쉬고 나가서 이제 맞이하고 그럴 정도니까. 근데 그걸 40년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네. 그러니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일지 않았으면 저 못했죠. 땅끝에서 네.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님께 여쭤봤죠. 네. 엄마는 이렇게 힘든 이웃들과 이렇게 사는데 저는 최고의 예, 예. 삼류층에 예, 예. 그런 좋은 옷을 만들고 편하게 사는데 이게 맞냐. 예, 예.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가 하는 일이 장한 일이지. 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일이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 현장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거지. 저마다 몸 빼입고 와서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었죠. 예. 정말 돌이켜보면은 네. 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한테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뭐 자세하게 얘기들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생긴 것보다요. 예. 엄청 일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정말 부모님 덕분에 다 잘 이렇게 예. 성격이 좀 대책 없이 낙관적이고 예. 뭐 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하도 저 그렇게 많은 일을 겪는 거 보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연달을 하시나 모르겠다 막 그렇게 예, 예. 말을 할 정도로 그러는 해에 제가 희망의 망고담을 만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계기는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예. 월드비전 이제 홍보대사로 일 또 봉사 매년 가시니까 네네. 그냥 저 그때부터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때가 뭐 정말 30년 일을 하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우리 아프리카 갈래?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따라 나섰다가 예. 거기서 이제 손주의 그 현실을 보고 꼭 해남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악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인데 네. 저는 너무 마음도 편하고 꼭 해남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전쟁 고아들 막 어려운 아이들을 항상 돌보고 사셨는데 어머님에 비하면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죠. 네. 어머님은 진짜 없는 가운데서 일을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어머님이 저 현장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망고나무 심기를 하다가 예. 망고나무 심고 이제 열매가 맺으려면 거의 한 6, 7년을 기다려야 돼서 네. 그 시간 동안에는 결국은 이제 교육 사업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워낙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는 걸 봐서 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스톱 솔루션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NGO들이 그 프로젝트 다 이렇게 단품들이 많잖아요. 옷을 네. 봐주고 뭐 학교만 운영하는데 저희 희망의 망고나무는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교회 목회를 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뭐 장애인 학교 또 고아원 또는 뭐 아이들 하는 거 또 학교 국민 학교 뭐 안 하신 게 없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은 어렵건 힘들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희망의 망고나무도 학교 세우고 거기에 이제 직업 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결국에는 한세인 돕기 위한 네, 그런 네. 교회까지 세우게 됐죠. 희망의 망고나무 이름은 누가 좀 지으셨어요? 희망의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그 홍성태 교수님이시죠? 네. 유명한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이 이렇게 진짜 많이 밀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남수단이 제일 위험 지역이어서 네. 여행 금지 국가 그렇죠, 그렇죠. 도와줄 수도 없고 다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계속 전대전이잖아요. 네, 내전 위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그래도 또 제가 뭐 하면 어머님이 또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보시니까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서 또 톤스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간이 길어졌었잖아요. 네. 요즘도 톤스 생각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린 거가 지금은 좀 들었고요. 네. 한센인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말만 하면 울고
그러는데 그 한샘 마을에 교회를 이제 짓게 됐는데 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계속 울었어요. 그게 안 되고. 근데 그 정말 얼굴도 다 문드러지고 손도 없고 막 험하게 짝이 없는 분들이 전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해요. 예. 그래서 못 잊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아까 그 제가 이 희망의 망고나무 하기 전에도 도네이션 행사를 하면 저희 힘은 작으니까 네네. 뭔가를 그런 개발하면 다른 분들이 키우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남수단 톤주도 정말 가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희망고를 세울 때 모토를 아무나 가기 어려운 힘든 곳을 희망고는 찾아간다. 이게 저희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네.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가깝게 돼서 그 한샘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를 시키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 그 한샘님들 만나서 지금까지 온 얘기가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한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 이런 얘기를 너무 못해요. 그러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거 아니면 못했을 것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들 생각에 맨날 보고 싶고 네. 이제 뭐 갈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네, 안 가도 맨날 통화하고 얘기를 해요. 예, 네. 현지 상황도 전해주고요. 네, 매일. 네,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희망의 네. 망고나무를 처음 접하게 된 분도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네. 예, 아버님 때부터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그 땅 끝에 관한 사랑 네. 저희도 관심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네. 책임과 수용과 인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진짜 중요한 세 가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감사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 네. 저는 근데 이제 주신 대로 받아라 뭐 그랬을 때 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주신 대로 참 잘 받는다 혼자 그래도 난 참 순종 잘해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주신 대로 받되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게 빠졌구나 예,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어렵네. 네, 맞아요. 진짜 주신 대로 기쁘게. 네, 그게 네. 바로 열고가 있었어요. 기쁘게 중요하게요. 받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 일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네. 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중수 형제 어떠셨어요? 아, 워낙 또 밝으신 분이셔서 저는 속에 있는 거 참 다 풀고 사셔서 이렇게 밝으실까 생각했는데 네. 예, 또 남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억울해도 좀 이렇게 입 다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전 사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뒷담화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갚아서 좀 빼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난 저의,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럼 저희 둘이 따로 만나서 좀 풀어요. 샵에 한번 가세요. 예, 한번 갈게요. 아 근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소하지 않아도 뭔가 내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걸 오늘 좋은 모델을 아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네. 제가 일단 갈게요. 네. 철이 없으면 그래요. 저는 오늘 선친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아버님, 어머니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라라든가 네. 어떤 교육에 대해서 지식을 주지 않으셨지만 네. 당신들이 살아오시면서 돌보았던 그 땅 끝에 어떻게 네. 보면 이 삶의 끝에 네, 맞아요. 예,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 사랑 네. 내 자식은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네, 크리라는 그 맞아요. 믿음 하나로 네, 네, 내 맞아요. 자식을 네. 그냥 두었더니 그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와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 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그 기도를 그대로 물려받으셔서 이제는 한국 땅 끝이 아닌 그만하세요. 지구의 땅 끝에 그 정말 소외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다는 모습에 이것이 참 교육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었으나 아마 선생님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네.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일 테고요. 네, 우리도 그런 기도로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희망의 망고나무 저희도 관심 갖고 찾아보고요. 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요? 네. 오늘 너무 울다가 웃다가 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늘나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기뻐하실 부모님 네. 또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